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수업이 많았어요. 오늘은 아침에 수업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수업 준비를 했어요.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요리해서 점심을 먹었어요. 요즘 집에서 쉽게 요리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과일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커피를 시켰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달고나 라떼를 마셨어요. 오후에는 수업이 없어서 팟캐스트 자료를 만들었어요. 일을 끝낸 후에 프랑스어 공부를 했어요. 요즘 프랑스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집 앞에 마트에 왔어요. 집에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샀어요. 과자를 사고 싶었지만 안 샀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떡이 있어서 사봤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연어를 샀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샀어요. 저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샀어요. 저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먹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국 라면을 좋아해요? 어떤 한국 라면을 좋아해요? 댓글로 써주세요. 마트에서 산 떡이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수업이 있었어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만 밤에 수업이 있어요. 보통 밤 10시에 끝나요. 수업이 끝난 후에 산책을 했어요. 여름에는 밤에도 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후에 비타민을 먹었어요. 비타민을 먹고 수업 전에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보통 아침을 안 먹고 커피만 마셔요.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을 기다렸어요. 저는 보통 아침 9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해요. 수업을 더 빨리 시작하면 좋지만 저는 늦게 일어나요. 저는 보통 새벽 1시나 2시에 자고 9시 전에 일어나요.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자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일찍 수업을 하면 조금 힘들어요. 아침 수업이 끝난 후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오늘은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었어요.
순두부찌개가 조금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집에 와서 다시 일을 했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오후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밤에 산책을 했어요. 비가 와서 날씨가 정말 습했어요. 저는 이런 날씨를 정말 싫어해요.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어요. 여러분은 이 과자를 알아요? 저는 이 과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과자는 칼로리가 높아서 자주 안 먹어요.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이 과자를 먹어요. 오늘도 아침 9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수업이 5개 있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고 습해요. 그런데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요. 선풍기가 있지만 습해서 많이 더워요.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가끔 문을 열고 수업을 해요. 밤에도 습해서 에어컨을 틀 때도 있어요. 점심에 또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 수박을 먹었어요. 저는 수박을 좋아해서 요즘 자주 먹고 있어요. 최근에 수박을 샀는데 23,000원이었어요. 생각보다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야채하고 과일이 좀 비싸요. 여러분 나라의 과일 가격은 어때요? 수박을 먹은 후에 남자친구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아빠 생신이에요.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사드리려고 해요. 편지를 보내러 우체국에 갔어요. 이때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편지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다른 종이에 잘못 써서 다시 썼어요. 편지를 보내고 집에 바로 돌아왔어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엄마가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책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